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, 제가 작곡한 곡 중에서 유일한 노래곡이에요. 제가 처음 작곡을 했을 때 일부러 노래곡으로 작곡을 했는데요. 뭔가 가사를 남기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저의 플룻은 사실 악기가 주는 매력은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제가 어떤 마음으로, 어떤 감정으로 이 악기를 불어도 같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들은 좀더 다른 상상을 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해서 가사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만 악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첫 번째 곡은 꼭 가사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가사를 넣은 곡이고요. 제가 파리에서 가사를 적고 이야기를 썼는데 이 제목이 드림이라는 곡이거든요. 제가 라이브로 노래를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노래로 들려드릴 건데 이 가사가 저한테는 꿈에 대한 메시지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연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더 중의적인 표현을 담으려고 했어요. 그래서 들으시면 이 설이 큰 이별을 했나?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. 네, 한번 들어주세요. 노래할게요. 내 마음이 무너진 곳이 헤매이는 Dream. 애써